비꼬부는 배우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작년 6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장장 258일간 기다리게 만든 태양의 후예. 와우. 지난 수요일 그 베일을 벗었는데요. 와우. 주역 오인방과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258일을 기다렸어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네. 있는데 258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진짜 오래 네. 걸렸는데 재밌는 드라마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의 자신감도 예, 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드라마여서 긴장도 많이 되고요. 사전 제작이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모니터를 못해서 저희도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청자 입장으로 방송을 하지 네. 보지 않을까. 똑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그 많은 작품 중에 왜 태양의 후예를 선택을 했는지. 송중기, 송혜교 나온다고 하니까 보고 싶었어요. 압녀 압녀 소문난 잔치에 볼거리도 정말 많았습니다. 송중기 씨의 심쿵 멘트 여심을 제대로 저격해버렸죠. 다음 주 주말에 만납시다. 우리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영화 봅시다 나랑. 저는요 그래서일까요. 이 높은 완성도로 첫해 방송 시청률 무려 14.3%. 2회 방송은 15.5%로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 드라마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1, 2회 높은 시청률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대로 여러분 16부까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씨는 네. 전역하고 첫 복귀작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작품이 좋아서, 예, 작품이 좋아서 뭐 전혀 저는 개의치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편한 건 있었죠. 말투 같은 거나. 전혀 불편함 없이. 예, 아직까지 좀 못 고치고 있어요. 송혜교 씨가 이번 연기에서 그 머리채 잡고 싸우시는 연기가 리얼하던데. 이 전에 있던 작품이 워낙 좀 정적인 캐릭터였어서 아무래도 좀 그 장면을 보고 되게 새롭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자꾸 눈 피해요?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미 아름다우신데? 송송 커플의 특급 그래요? 케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죠. 내 생각 했어요? 했죠 그럼. 난 많이 했죠. 남자답게. 저렇게 해야 돼요.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꺼낼 때까지.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니 실제로 만약에 송혜교 씨에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 말을 한다면 고백하라고 해야죠. 아 진짜? 네. 그럼 시간 끌면 안 돼. 나이가 있어서 시간 끌면 안 돼. 한 시간 급하기 때문에 빨리 고백해서 받아주겠다. KBS